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에 함께 공사 착수하고 함께 공사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을 건축협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개발 용도의 땅이라고 하면 건축협정 체결 가능하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과반수협의로 과반수협의 추천했습니다. 건축의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 동의해놓습니다.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추천했습니다.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마다 전원 동의 추천했습니다.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과반수와 전원이 바뀌어 있습니다.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폐지할 때는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5번을 2번과 엮어놓습니다. 5번 바로 보시면 건축협정 체결한 후 한 줄 밑에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20년 지난 때만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번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한 명의 경우에도 건축협정 체결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4번 승계라는 말 찾으셨죠. 지위 승계. 공법에 항상 지위 승계 나오면 승계한다 나왔을 때 맞는 지문으로 기억해놓습니다. 지위 승계한다 이 말 보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72번은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전결정은 아마 32회나 33회 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묶음만 넣습니다. 우선 1번은 아예 가치 없고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봅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은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하나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하천법에 따른 하천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받게 되면 의제되는 것은 몇 개이다? 네 개. 여기에 건축허가 받은 것을 본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신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만 묶어놓으시고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28회 때는 5번이 정답 지문이었거든요. 틀린 지문이었고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4번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의제 대상에 건축허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73번과 관련되어서는 4번, 5번 지문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4번, 5번 둘 다 틀린 겁니다. 74번입니다. 대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나는 대선 안다 모른다. 이거 모르면 아 괜찮습니다. 몰라 상관없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중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미관지구 이야기 나오면 건축의 외부 형태 변경이지 외부 색채 변경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것. 그리고 2번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보를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지만 작은 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옥의 계단은 의미 없습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번 경계부 앞에는 다가구택과 다세택 보셔야 되지 다중택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75번 그냥 좋은 문제입니다. 답만 보고 잠깐 지나십니다. 1번은 그냥 허가권자에 관한 이야기고 2번 꼭 보셔야 됩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제도가 있는데 얘가 10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과거 20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 먼저 보시면 자연환경보호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3층에 일반 음식점과 3층에 일반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 시에 도지사에 미리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여기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 특별히 특강을 제외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축물이 공장 창고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 만약 특방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 권자이고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간첩이 자수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3천. 자수 시에 3천이란 말 기억해 주시면서 자연환경 소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곳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개 용도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시에 3천입니다. 우리 어릴 때 간첩이 자수하면 3천 받고 간첩 잡으면 얼마 받았습니까? 그때 3천만 줬습니다. 3천만 잃으면 집이 새 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머리에 뿔 날리고 얼굴이 색깔이 빨간 분이 계신가 동네 한번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예전에 포스터 보면 항상 뿔 날린 게 간첩이지 않았습니까? 괜한 그 본 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시에 3천이란 말. 하여튼 자수시에 3천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의 주변환경 보호할 목적으로 유락시설 숙박시설 건축하는 때에도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 전에 미리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딱 두 가지는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저 두 가지는 꼭 한번 보자. 3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5번 묶어 놓으십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하고 공장은 3년. 그래서 우리 2착이란 말 기억하고 공장에 대해서는 3착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필수적 건축과 취소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데부터 6개월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4번 5번 묶어놓으십니다. 4번 5번은 필수적 건축과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6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내용 좀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폐율에 관한 설명으로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건너뛰시고 3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네 곳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번 틀립니다. 없다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장의 마음속에는 저 용산과 여의도 개발한다 내버려 준다. 개발하실 분입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용산 여의도 묶고 개발하겠다고 한번 말 잘못했다가 욕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기왕 욕 먹은 만큼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꼭 개발하실 게 용산 여의도 개발 사업이죠. 이곳에 지정하는 곳이 뭐다?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보존단지, 접도구역, 자연공원은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이번에 미군기지 이전하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구랑 사전에 협의할 것? 국방부 장관과 협의할 것.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도 조기에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군사기지는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지정하게 됩니다. 군사기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의 건축가 최초 지정명령이 있었다는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지정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죠? 대신 여기 이행강제금은 먼저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기억나시겠습니까? 특별건축 예, 그건 아시고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 철거 등의 시행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가중하는 것과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가중과 관련되어서는 100분의 50입니까? 100분의 100입니까? 100분의 100 가중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감경하게 되면 2분의 1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중하게 되었을 때 위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위법하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면 가중 사유라는 것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없다. 한 장짜리 나옵니다. 한 장짜리 나옵니다. 가중 사유입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위법하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이상 늘린 경우에는 가중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했다고 하면 가중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경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현재 소유자와 불법 행위 저지른 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경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집 밖 건물에는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는데 구분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만든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감경 사유입니다. 여기 구분 소유자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얼마? 5 이하면 감경 사유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 아닌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감경 사유로 각각 반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분 소유자란 말 나오게 되면 얼마?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이야. 그리고 집합건축물 외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때 감경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정의 부가 징수 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 특징 하나만 다시 기억해 놓습니다.
좀 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 부과했거든요. 그 개념 있다 없다.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할 수 있다, 징수해야 한다. 징수해야 한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실 게 필요합니다. 좀 전에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었을 때 2분의 1 감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연면적 얼마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과 세대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절반 부과하도록 했는데 서민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까? 좁아진 것입니까?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85제곱미터까지를 서민으로 판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절반 부과하던 것을 저 서민 범위를 60제곱미터로 강화시켰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런 개정은 거의 6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85가 아니라 지금 얼마이다? 60. 그래서 76번은 1번, 2번은 아니지만 3, 4, 5번은 자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77번입니다. 건축의 용도 변경 시에 시군 구청장이 허가받아야 되는 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올해 또 나옵니다. 용도 변경은 올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항상 기억하시는 게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군 중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시군 구청장이 뭐 해야 된다? 허가받아야 되고 아래 내려가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집회시설과 관련되어 문화 집회시설군에 있어서는 문, 종, 위, 관이죠. 만약 용도 변경이 좌우로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물 내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락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시설에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절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용도 내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신청하죠? 생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대상, 아래 내려가면 신고 대상, 좌우로 가면 변경 신청 대상. 그래서 이 변경 신청 대상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 용도 변경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변경 신청 대상이고 같은 시설군보다 더 심하게 같은 용도란 말 쓰게 되면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종교시설에 사찰에서 교회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같은 용도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 그래서 나는 문종이관 잘 알고 있다. 답한 응수 노교수의 약 우리도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나올 사안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우선 1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영업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그리고 2번입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을 장례시설. 장례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해 있습니다. 하위설군에서 상위설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운수시설을 수련설로 용도 변경한다. 운수시설은 고속버스터미널을 말하거든요. 얘는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얘를 수련시설, 노교수의 약 기억나시겠습니까?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영업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도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창고시설은 2차 산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답한 운수. 영업시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으로.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그것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78번입니다. 2번 참여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우리 민법에 보신 적 있죠? 그리고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공동택 중에 기수와 공장이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변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기숙사 함께 만들 수 있거든요. 저 기숙사를 한 사람이 한 30채, 40채를 그냥 통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내주면 임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거 만드는 게 일입니다. 대신 아무 때나 만들면 의미 없고 좀 교통 편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공장이 함께 만들어지는 기숙사 잘 팔리시거든요. 나는 이런 거 처음부터 들어본다? 예. 하여튼 기숙사와 공장 같은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4번 좋은 이야기입니다. 5번 더더구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대신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것은 아니면 이거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돼 꼭 기억하실 것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나는 기억한다. 호시계 둘둘 치킨 기억하면 둘둘 칩. 예, 싫어하는 표정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승강기 오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승강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79번입니다. 농지 전용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리 2번 보게 되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 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필수적 취소 대상이지만 농지법에서는 유별나게 얘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농지 전용허가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이 판명되었다.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5번입니다. 허가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조업 정지 등의 조치 명령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얘도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농림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봐줄 게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 해제하는 게 농지를 전용하는 게 중요하다. 농지는 돈 안 되고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과 관련돼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농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답, 과소만 농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요즘 돼지 코레라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 축사 만들게 된다면 걔는 농업 생산시설이다? 아니다. 그냥 넘어가고 축사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목 전답 바수원을 돼지 키우기 위한 축사로 바꾸게 되면 얘는 농지 전용 행위다 전용 행위 아니다. 축사 만드는 거는 잘 모른다. 농업 생산실 만들게 되면 그때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전답 과수원을 농지를 축사 만드는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농지 전용 아예 아닙니다. 대신 농업 유통
또는 가공 시설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거래하기 위한 유통센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농산물을 가공 처리하기 위한 공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농지 전용에 해당됩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 만드는 것은 농업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때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고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특별히 농지 전용 절차에서는 행정청이 농지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비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규모 큰 때는 농림부 장관에게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규모 작은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시도의사는 농지 전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농지 전용은 농림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전용과 관련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용이라는 의미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농업 생산시설 만드는 때에 농지 사용하게 되면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지 훼손 방지할 목적으로 방풍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관계 수리시설로서 저수지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저수지 만들게 되면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만 더 풀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전용이란 말 우리가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0번입니다. 농지법에 관한 설명 쓰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면 몇 번 찍기로 했다? 아, 5번. 그래서 79번도 답이 5번이고 80번도 답이 5번입니다. 대신 내가 이번은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시험 봤는데 내가 확실하게 답을 5번 찾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연속해서 두 문제가 다 5번 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5번 하나 찍었으면 나머지는 5번 아닌 다른 걸 찍어야 됩니다. 괜한 얘기 드렸나 봅니다. 우선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시려고요? 우선 이것만 잠깐 봐주십니다. 1번 지목이 전답 가수원 아닌 추천 없습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 아닌 토지 그러면 지목상 농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목산 전답 가수원 아닌 토지에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은 농지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전답 가수원이라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전답 가수원이라면 경작 기간이 몇 년에 관계없이 항상 농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전답 과수원 아닌 토지일 때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목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해놓습니다. 이것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농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3번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 아닙니다. 소를 키우기 위한 초지 얘는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뭐 3분의 1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이 법에 허용한 경우 외에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정할 수 있다? 농지법에서만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 두고 특례 규정을 다른 법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농지법 잘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자료 만들 텐데 그것만으로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 보시면서 좀 정리해 나가면 또 괜찮으실 겁니다. 제일 잘하시죠? 고맙습니다.